미션 시작할 때 승리한테만 엄청난 잔치상을 드린다고. 아, 잔치상 그렇지, 맞아요. 아, 잔치상. 그러면은 승자팀을 위한 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뭐야? 일단 멋있는데? 어, 뭐야, 삼겹살! 삼겹살 뭐야? 뭐? 아니, 오, 뭐야, 라면도 뭐야? 있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어, 세윤이 형이다. 어, 뭐야, 홍결. 세윤이는 뭐야? 뭐야? 생일이야? 방송 나갈 때 제 생일날 나가요? 11일이 문세윤 씨 생일이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는 특별히 그동안 문세윤 씨가 1박 2일 촬영장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베스트 5입니다. 오! 맞아, 맞아요. 이건 뭐지? 직접 베스트 5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포항에 그 어머님 양념장이 잔뜩 들어간 성게 비빔밥. 성김. 어,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요, 어, 우리. 진짜 맛있고. 뭐. 밥차 선생님 김치찌개? 어, 밥차 선생님 김치찌개랑 그 라면. 라면 삼겹살은 무조건 맛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라면 삼겹. 그리고 제가 또 김판녀 어머니. 아, 우리 엄마 갈비찜. 갈비찜. 잠깐, 이거 우리 엄마가 한 거야? 갈비찜 그릇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진짜? 어? 진짜야? 헐! 야, 우리 엄마를, 씨! 야, 어머, 대박이다. 우리 엄마 이거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엄마 이러고 있는데, 씨! 잠깐만, 오, 진짜, 오, 오, 어떡해. 에이씨! 나도 엄마를 왜. 어, 뭐야? 읽어줘봐, 읽어줘봐. 읽어줄게. 아우. 축 생일. 문세윤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진짜로.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맛집의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 딘딘 엄마의 음식 갈비찜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고, 야, 어떡하냐, 이거. 그 마음이 저로선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시고 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응? 더슴. 더슴, 어. 혹시나 딘딘이 미션에 실패해서 갈비찜을 먹지 못하면 한 입만이라도 아~ 먹게 해주셨으면 진짜 엄마, 나 진짜 엄마예요. 하는 엄마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딘딘 엄마. 야, 방송은 아~ 안 해. 와~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또 자식을 챙기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 편지도 제가 꼭 간직을, 예, 제 거죠. 응.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만약에 우승했으면 우리 주려고 했어요, 그걸요? 네. 그렇지. 세윤 없는 세윤 잔치상. 아, 진짜. 아유, 이겼어야 되는데. 문세윤 씨가 드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네. 여기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